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고시원에서 요리를 해 먹으려고요. 제가 무슨 요리를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고시원에 김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만한 김치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제군들, 침을 흘릴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돌격하라. JJ TV 구독 플리즈. 자, 일단 재료 소개 가겠습니다. 파채, 스팸, 계란. 그리고 마지막 고시원에 있는 김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김치와 파채를 썰어줍니다. 이게 볶음밥을 할 때 김치 국물을 안 빼면 좀 질어질 수가 있어요. 송송송송송송. 노른자를 절대로 터뜨려서는 아니 돼요. 밑재료 불에 볶아봅시다.
김치볶음밥 먹을 때는 숟가락 하나면 돼요. 자, 일단 요 노른자부터 한번 톡 해갖고 딱 해서 크크크크 엄매 쉬는 날엔 김치볶음밥만한 게 없어요. 요리하기도 쉽고 편하고 빨리하고 와구와구 먹고 요 노른자 요거 여기에 밥을 비벼야 돼.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싹싹싹싹싹 요게 진짜 맥이거든요. 진짜 맥이 요게 스팸을 많이 넣어서 밥이랑 스팸이랑 그 말캉말캉말캉한 거 사이에 김치가 빡 들어와서 상큼하게 톡톡톡 터져주면서 아삭아삭아삭 하면서 파가 또 옆에서 이렇게 감돌면서 계란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럴 땐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마요네즈. 다이어트 중인 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마요네즈를 많이 넣으면 안 돼. 딱 적정량 조금만. 요 정도 돼. 좋았어. 딱 비벼주고. 너무 굶었나보다. 너무 배고팠어. 오늘은 이렇게 고시원에서 스팸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그냥 김치랑 몇 가지 재료 딱딱 꺼내서 찬밥 딱 때려놓고 김치를 싹 볶아갖고 다 먹으면 그냥 게임 끝. 제군들이여,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는 김치를 꺼내 주방으로 돌격하라.